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 치름에 이어서 온음과 반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일곱 음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초 치름은 각 음 사이에 거리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습니다. 넓은 간격을 온음, 좁은 간격을 반음이라고 부릅니다. 온음을 영어로 톤이라고 부르고요. 좁은 간격인 반음을 영어로 세미톤이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피아노 건반을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그려보았는데요. 여기를 가운데로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도와 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는데 보통 검은 건반이 있는 음의 사이를 온음이라고 부르고요.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사이를 반음이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보면 도와 레 사이에는 검정 건반이 있으니 온음, 레와 미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있으니 온음 사이, 파와 솔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있으니 온음 관계고 솔과 라 사이, 라와 시 사이 역시도 온음 관계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옥타브 위에 도를 그려본다면 이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음 관계라고 부릅니다. 따라서 한 옥타브 안에 반음은 미와 파 사이, 시와 도 사이밖에 없다는 것이죠. 오늘은 온음과 반음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